여러분 안녕하세요. 축파원 피터입니다. 댓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피터 혹시 아스날 선수들 욕한 적 없나요? 당연히 진정한 축구 팬은 모든 선수, 자기 팀 모든 선수 사랑한 거 아니죠. 모든 선수 사랑할 때 그 팀과 진짜 잘하는 거죠. 그 악플보다는 제 생각에 경기장에 한번 약간 소리 지르는 거는 그 선수한테 메시지를 약간 주는 거죠. 좀 더 잘해라. 선만 안 넘는다면 괜찮은 축구 팬의 행동인 것 같아요. 프리뷰부터 할게요.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사장이죠. 트위터에서 이렇게 농담스럽게 그냥 맨유 구단 살 거라는 트윗 해다가 난리가 났죠. 그것도 재미있는 이슈였으니까 그거부터 출발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사는 그 더비 경기 프리미어리그의 톱5를 뽑은 기사인데 좀 모르는 더비도 몇 개 소개하니까 기대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손흥민이 왜 진짜 사랑 제일 많이 받는 선수 반대 팀 팬들한테도 인정받고 너무 좋은 사람인지 그 10가지 이유 나오는 기사가 있었는데 저도 이거 읽으면서 너무 약간 뭉클했어요. 그래서 그거 마지막으로 키핑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사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를 많이 쓰잖아요. 트윗 할 때마다 너무 큰 뉴스 이슈가 되는 거죠. 이번에 그 트윗 뒤에 Also, I'm buying Manchester United. You're welcome. 이런 식으로 그냥 갑자기 그 문장을 던졌어요. 나는 맨유 구단 살 거고 You're welcome. 천만해요. Elon Musk sends social media into frenzy with Twitter joke about buying Man United. Elon Musk Twitter joke, Twitter 농담 때문에 social media 자체가 난리가 났어요. About buying Man United. Man United 사는 거에 대해서. Manchester United fans are restless. Rest가 쉬는 거잖아요. Less 하면 뭐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못 있는 거죠. 너무 약간 화나고 불안해서 맨유가 브렌트포드하고 브라이튼한테 예상치 못하게 졌으니까 They are restless. 이슈가 됐던 이유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Fingers have been pointed at the Glazer family. Fingers have been pointed. 그 손가락질이죠. 영어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그 Glazer 가족이 이렇게 비난을 받았죠. 손가락질 팬들이 했고 근데 중요한 거 The thought of Musk branching out into football 이렇게 branch out 하면 branch는 그 나뭇가지죠 그래서 나무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넓어지는 거죠 was short-lived lived가 살았다는 얘기죠 short가 짧게 그래서 짧게 살았다 즉 오래가지 못하는 생각이었죠 Musk은 금방 이렇게 얘기했어요 I'm not buying any sports teams. 저는 아무 스포츠 팀 살 생각이 없다. 하고 또 조금 재밌게 stand up is my side hustle. stand up은 stand up comedy. 그 부업이라는 뜻으로 재밌는 말로 side hustle. 나는 stand up comedy가 부업이니까 그냥 농담이었다. 이런 얘기였죠. 마지막으로 조금 맨유 팬들한테 희망 준 것 같아요. although If it were any team, it would be Man U. They were my fave team as a kid. 어떤 팀을 산다면 Manchester United일 거라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팀이었다 어릴 때. 그래서 누가 알겠어요. 앞으로 머스크도 Man U 살 수도 있죠. 그만큼 돈이 있는데. 약간 일론 머스크는 그런 혁신적인 걸로 유명하잖아요. 맨유 팬이었으니까 진짜 맨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얼마나 큰 팬인지 조금 의심스럽지만 투자했으니까 조금 개입할 것 같아요. 그쵸? 그 감독한테 야야 우리 이 선수 사는 거 어때? 저도 100% 그럴 것 같아요. 아스날 구단 주면 야 우리 빨리 손흥민 사서 이제 축구 팬들 한국에서 다 아스날 넘어옵시다 이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는 세계 1위니까 그렇게 되죠. 네.
이제 두 번째 기사를 넘어가 볼게요. Football Whispers. 이 웹사이트는 약간 그런 루머도 많이 있고 약간 이적 루머 같은 거 Whispers라고 해요. Five of the best English Premier League derbies 이렇게 써 있는데 그냥 순서는 아무 의미 없는데 첫 번째, 이거 조금 의외일 수도 있어. Crystal Palace versus Brighton. 그 지리를 조금 알면 Crystal Palace는 런던 구단이죠. Brighton은 완전 남쪽 해변가예요. 약간 너무 멀어요. 다른 도시들이니까 어떻게 라이벌 됐는지 하고 이 이름도 되게 재밌어요. 그 다비가 A23 Derby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그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브라이튼까지 가는 국도 번호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탈 팰리스하고 브라이튼 그때부터 안 좋았어요. 1970년대 테리 베너블스라는 영국에서 되게 유명한 감독이에요. 브라이튼 감독은 앨런 멀러리 너무 서로를 싫어하고 싸움이 몇 번 나서 그 전엔 아무 감정 없는 경기였지만 막 몇 번 연속으로 선수끼리 싸우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레싱룸에 들어갈 때도 선수끼리 이렇게 충돌도 있었으니까 영국 팬들 되게 잘 알아요. 크리스탈 팰리스하고 브라이튼 만날 때 오, 좀 뭔가 있겠다. 조금 트러블가 생길겠다. 그래서 조금 겁 있는 팬들 잘 안 가요. 이 경기 보러. 그 다음에 그 맨체스터 더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맨체스터 시티. 이 도시 라이벌리가 많이 있죠. 같은 도시에 팀 두 개 있을 때 지리적으로 맨시티하고 맨유나이티드 이름도 둘 다 맨체스터니까 옛날부터 있었고 재밌는 경기 많이 있어요. 프리미어리그 역사로 It's a derby that has grown in importance over the years. 이제 시간 지나면서 더더 중요하게 됐다는 거 이렇게 더 동등하게 싸우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맨유 팬 입장에서 점점 맨유가 내려가고 있고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점점 그 중요성도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토트넘 팬들, 한국 사람들한테 진짜 중요한, 제일 중요한 다비죠. North London Derby. 아스널은 원래 그 강 남쪽에 있었던 팀이었어요. 시작은. 그래서 토트넘 팬들은 너무 치사하다고 생각해요. 한 100년 전 이야기인데 토트넘 팬들 진짜 뒤끝 너무 심하지 않아요? 100년 전 가지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기록을 봤을 때 토트넘과 66번을 우승했대요. 승리를 거뒀대요. 아스널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84번 네, 이렇게 많이 이겼어요. 그래서 토트넘과 뭐 한 10년 동안 계속 이기도 여기 우리 못 쫓아와요. 네. 그래서 혹시 마음이 바뀌면 아스널 넘어와요. 네, 이렇게 좋은 팀으로 넘어오는 거 좋죠. Crunching Challenges. 이것도 진짜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맛이죠. Crunching은 오도독 오도독 뭐 이렇게 씹어 먹을 때도 crunching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challenge가 tackle라는 얘기인데 약간 뼈들이 부러지면서 challenge 한다 약간 이거를 묘사한 거죠. 그 다음에 그 North West Derby가 있죠. Manchester United vs Liverpool. 이것도 두 도시인데 상대적으로 비교적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 두 구단이 역사적으로 많은 것을 우승했어요. 세계적으로도 거의 제일 큰 라이벌 전이죠. 뭐 Real Madrid, Barcelona, Liverpool, Man United 이런 식으로 거의 탑의 탑이에요. 마지막 라이벌 전은 Merseyside Derby. 에버튼가 속하는 도시가 리버풀이에요. 근데 리버풀 더비라고 안 부르는 이유가 리버풀만 리버풀 안에 그 도시 이름이 있으니까 에버튼가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그래서 머시사이드 더비. 이 리버풀 쪽인 한 단계 더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막 거치게 태클하고 선수들 막 싸우고 이 경기에서 퇴장 많이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But it has slightly lost a bit of its edge. Lose your edge 하면 그 날카로움을 조금 잃다.
무뎌지다라는 뜻이죠. 이제 비유적으로 그 경기에 조금 그 뜨거운 맛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에버튼 워낙 그 하위 쪽에 있고 워낙 상위 쪽에 있고 계속 이기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죠. 그 영국 사람들 팬들의 열렬함을 봐야 된다면 그걸 완전 추천해요. 조금 늦은 시간 한국 시장에 해드라도 있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못 가봤어요. 못 간 것도 있고 그 티켓가 워낙 금방 팔리고 멤버 아니면 구하기 너무 힘들고 안 간 이유도 있어요. 그냥 좀 무서워요 솔직히. 근데 런던 같은 경우에 팀들 특히 다 대중교통 타고 가요. 그래서 그 팬들이 막 지하철에서 만나고 버스에서 만나고 그 분위기가 너무 싸해요. 너무 약간 그 신경 싸움이 있어요. 약간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 막 나오고 할 수 없는 얘기. 그래서 솔직히 저 좀 겁이 많아서 안 간 것도 있어요. 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기사 하나 살펴볼게요. 그 football365.com 진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웹사이트 그거 추천해요. 좀 재밌는 아티클가 많이 나와요. 10 times Tottenham's 손흥민 was the nicest man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나이스한 토트넘 손흥민과 이렇게 10번을 보여줬대요. 그 정도로 너무 나이스하다는 얘기죠. 요즘 많은 팬들이 손흥민한테 관심이 간 것 같아요. 토트넘 팬뿐만 아니고 진짜 프리미어리그 전체에 이 아티클 너무 진짜 다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요약해드릴게요. Tottenham forward 손흥민 is undoubtedly one of the best players in the Premier League. 진짜 의심 안 해도 될 정도로 프리미어리그 중에 최고 선수 중에 한 명이다, 손흥민. He's also one of the loveliest men in football. 이거는 진짜 영국스러운 표현이에요. Lovely. Lovely를 너무 많이 써요, 영국 사람들. 그 사랑스러운 것도 있고 좋고 나이스한 거 그거 다 합쳐져 있는데 loveliest man라고 하니까 손흥민한테 가장 좋은 칭찬을 주는 거죠. You'd have to have a heart of steel to have an issue with him. Heart of steel라는 표현도 되게 재밌어요. Steel가 철이죠. 그래서 심장이 철로 만들었다. 즉 그 냉혹한 마음이죠. 그래서 냉혹한 마음 안 가졌다면 손흥민을 좋아할 거다. 첫 번째는 Uncle Sonny라는 타이틀로 19년 그때 시즌 끝났을 때 그 경기장에 애들 데리고 나왔어요. 진짜 그런 엉클처럼 했다고 너무 그 애들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처럼 막 가서 막 농담도 하고 끄찌끄찌고 이런 식으로 막 웃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나오는 거 Taking care of staff. The 30-year-old forward has paid for a top chef to come to Tottenham's training ground and cook high-end Korean food for all the behind-the-scenes staff. 아주 맛있는 한국 음식, 한식을 요리했는데 선수들을 위한 거 아니었고 the behind the scenes staff. behind the scenes 하면 직역을 했을 때 무대 뒤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돈을 써서 한식 맛있는 거 드시라. 얼마나 좋아요. 약간 그 한류에도 영향이 주는 거죠. 더 한국 음식이 뭔지, 맛있었는지. Mascot Protector라는 거, 이것도 조금 귀여운 사소한 거지만 축구 경기장에 그 같이 나오는 애들 보고 Mascot라고 불러요. 영국은 비 오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Mascot은 많이 비 맞고 나가야 돼요. 근데 손흥민과 너무 약간 거의 아빠 마음처럼 이렇게 손으로 지붕을 만들었어요. 앞에 서 있는 꼬마에 위해서. 그래서 Mascot Protector, 그 Mascot을 보호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거 영상으로 봐야 되는데 Delighting his fans, 자기 토트넘 팬들한테 너무 행복을 주는 거죠. 아주 꼬마에 한 4살 정도 애가 있는데 손흥민한테 막 손 흔드는데 웜업하고 있는 손흥민은 그거 보고 막 똑같이 흔들어주니까 무슨 로또 이긴 것처럼 이 4살 아이가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막 하는데 말도 건 거 아니지만 그만큼 진짜 영국 팬들한테 그 축구선수의 존재감과 그 정도로 중요하고 손흥민과 그런 작은 사소한 행동도 놓치지 않고 한다. 너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기사 그첫 부분에도 나오지만 저도 이거랑 동의하는 거 universally liked. 진짜 유니버스는 그 우주잖아요. 그래서 우주에서 누구든지한테 사랑을 받는 선수 같아요. 그래서 나이 연령랑 상관없이 진짜 어린 애들부터 해서 토트넘 팬들 할아버지들도 손흥민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7회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재밌게 봤다면 꼭 like하고 코멘트 하나 달아주세요. 저도 코멘트 진짜 일주일에 한 5~6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EBS PD님이 그 완전 토트넘 빠예요. 저한테 링크를 보냈어요. 이거 피터쌤 아니냐고. 그 PD님 이제 구독했대요. 근데 왜 이렇게 늦게 구독했어요, PD님?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구독 안 했다면 진짜 혼나요. 빨리 하고 다음 8회에서 다시 만납시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